나는 솔로 16기 옥순이 셀프 칭찬글 뿐만 아니라 영자를 디스하는 댓글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옥순의 IP가 올린 다른 글들을 찾아본 결과 다른 모든 여자 출연자들도 디스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자에게는 돼지상들 극혐, 얼굴이 돼지상, 돼지상은 니꺼, 제일 못생김, 화장한다 해도 돼지상, 얼굴 커서 깜짝 놀랐다. 영숙에게는 영숙코 세웠노. 순자에게는 여출 중 순자가 제일 못났노. 현숙에게는 귀여운 척한다. 영호와 있으니 누나와 남동생 같다. 정숙에게는 대두성괴라는 댓글을 단 것이 네티즌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또한 16기 여출 중 제일 세한 애가 누구냐는 질문에 영숙, 영자, 순자라고 답했으며 순자와 영숙이 비호감이라는 글에 대해 관상은 과학. 순자의 관상을 디스한 글에는 순자 관상 정확히 읽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타여출들에게는 비난의 댓글을 달았지만 옥순에 관한 글에는 선풀을 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옥순이는 딱 연예인 비율. 옥순 넘사벽. 옥순 누나 최고다. 옥순만 넘사. 오늘부터 옥순이만 본다. 옥순 유나랑 서예지 닮았네라는 글 외에도 16옥순 부자 맞다는 글에 부자 인정. 옥순이 생각보다 이쁘고 착해 보이더라는 글에 이쁘던데 옥순. 16기 누가 제일 이쁨? 이라는 글에 옥순이지라고 답변. 16기 옥순 캘리백 오졌다는 글에 급이 다르더라 남자들이 다가가기 힘들 듯. 16옥순이 이만이 닮지 않았냐는 글에 이쁘더만 질투 작작해라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옥순의 주장 논란을 접한 한 네티즌은 옥순의 실명을 언급하며 아직도 그러면 어떡하니 너 고등학교 때도 나이보다 한참 지능 낮은 행동으로 혼나고 훈육받았는데 지금도 안 변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욕먹고 안타깝다. 니네 엄마 아빠 너 고치려고 병원 여러 차례 입원시켜서 돈도 많이 썼으면 이제 좀 바뀔만도 하잖니. 그때 우리가 했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슬프다. 고등학교 때랑 다 똑같다. 바로 들통날 거짓말들을 했고 거짓말이나 자기 나쁜 행동이 들켜서 많은 사람 앞에 발각되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보고 일을 저지르고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정도의 사고 수준이 안 된다. 반드시 라방에 참석할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면 부끄러움을 전혀 못 느끼는 성격이다 라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옥순은 오픈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픈톡에서 실제로 봤다. 오픈톡방에서 수엑스라는 닉네임으로 딱 저런 행동 자작으로 유명했었다는 폭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